요즘 종종 돌고래가 등장하는 뉴스를 본적 있으실 겁니다. 환경 오염 때문에 종양이 생긴 돌고래, 새끼를 잃은 돌고래, 장애가 생긴 돌고래 등이 그 주인공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뉴스를 클릭할 때는 관심을 갖다가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벌써 7년째 돌고래에 푹 빠져 사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돌고래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걸까요? 돌고래 다큐멘터리의 이정준 감독, 오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주도에서 오신 건가요? 네, 사실 부산에서 촬영을 마치고 여기 출연하려고 제주도로 가서 옷 갈아입고 비행기 타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셨습니다. 저 정말 궁금한 게 정말 어떻게 하다가 돌고래의 마음을 뺏기게 된 건지 궁금해요. 제주도에 돌고래가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족들, 제주도 돌고래의 가족들 이야기를 찍기 위해서 1년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려갔다가 네. 지금 벌써 7년이 됐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동물들이라 네. 뭐 1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라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돌고래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바다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도 바다를 보면 가슴이 뜁니다. 바다가 너무 좋아서요. 제가 바다를 처음 접하게 된 건 1991년도에 스킨스쿠버 교육을 받고부터인데요. 바닷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저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고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바닷속의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큐멘터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체력도 좋아서 전 세계의 오지를 헤매고 다녔고요. 야생의 바다를 탐험할 수 있는 경험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누빈 지 30년이 됐고요. 오늘은 그 30년간 바다를 탐험하면서 만났던 고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면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물속에서 고래와 눈이 마주친 겁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라마레라라는 마을인데요. 보시다시피 경사가 굉장히 험한 지역이고 화산섬이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경사면과 바다가 연결이 돼 있어서 해안이 너무 짧아서 어업도 안 돼요. 고기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해안에서 2, 3km만 먼 바다로 나가면 오징어 어장이 있는 거예요. 고래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오징어입니다. 고래는 두 종류의 고래가 있는데요. 수염고래와 이빨고래가 있습니다. 수염고래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귀신고래, 흰 긴 수염고래, 덩치가 아주 커다랗지만 아주 온순한 그런 고래류가 수염고래고요. 이빨고래는 모비딕에 나왔던 향유고래,
돌고래류가 다 이빨고래죠. 이 라마레라 마을 앞바다에는 오징어로 인해서 이빨고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먼 옛날부터 그 고래들을 잡기 시작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포경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국제포경위원회와 그린피스 등이 이 지역을 생계형 포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줬어요. 워낙 척박한 지역이고 사람들이 농사나 어업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이 마을 사람들은 고래를 잡고 살아도 된다라고 이제 허가를 해준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고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작살 하나를 들고 고래를 발견하면 바다로 뛰어들어서 고래를 잡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행위를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고래를 잡는 마을인 거죠. 실제 제가 갔을 때 이미 5개월을 고래를 못 잡은 상황이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맨 밥에 앞에 나무에서 나뭇잎을 따다가 그걸 끓여서 소금을 넣고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래가 나타났죠. 그래서 고래를 잡는데 어마어마한 장면이 제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고래가 나타났을 때 이 앞에서 이제 작살을 던지는 사람을 작살잡이 뚜루띠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번개같이 날라서 고래에다가 작살을 꽂으면 고래는 깜짝 놀라서 막 도망가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도망가는데 그때의 속도가 웬만한 엔진 못지않게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르니까 줄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이 풀어질 때 이렇게 보면 소리가 납니다. 줄에서 슉슉슉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고래가 한참을 도망가다가 힘이 빠지면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가죠. 그러면 다음 작살이 또 던져지고 또 다음 작살이 던져지고 그렇게 해서 다섯 번, 여섯 번의 시간이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반복되는 동안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고래는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사람들은 그걸 또 잡아야 식구들이 사니까 아주 뭐 아비규환입니다. 그냥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현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저는 또 제 일을 해야죠. 촬영을 하러 갔기 때문에 수중 촬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저렇게 빈사의 속도로 달리는 작살을 맞은 고래한테 다가간 거죠. 다가가서 촬영을 하는데 어쩌다가 저 고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 이 거리는 사실 뭐 1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리인데요. 저 고래는 지금 다섯 발의 작살을 이미 맞고 곧 목숨을 다할 그런 운명인 거죠. 그런데 저를 저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사실 이런 사냥의 장면이라거나 원주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그런 사냥의 행위들을 굉장히 여러 번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뭐 별 생각 없이 지나갔었는데 이 고래의 눈은 뭔가 제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고래를 고래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고래연구센터가 있는데 박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주 돌고래에 85호 돌고래가 있는데 그 돌고래가 세 번의 출산을 확인했다. 수년이 지났는데 새끼하고 다니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또 2년 후에 또 새끼하고 다니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또 2년 후에 새끼하고 다니는 모습이 세 번이 촬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근데 이 돌고래가 85호 돌고래인지 어떻게 아나요? 뭐 돌고래 몸에 칩이라도 이제 심겨져 있는 건가요? 돌고래들은 기본적으로 등 지느러미에 난 상처를 보고 개체식별을 하는데요. 사람의 지문처럼 돌고래들의 지느러미에 난 그 흉터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저게 몇 토, 몇 토라는 걸 파악하는데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 120여 마리의 돌고래들이 표식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볼 수 있고 그렇게 특징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 외우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다 못 외웁니다. 외우고 있는 중이고요. 예. 저렇게 돌고래들이 다 하나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구분이 될 수 있다면 사람 우리 이제 휴먼 다큐 만들듯이 돌고래를 가지고 인간극장을 만들 수가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제주도로 내려옵니다. 배를 한 대 가지고 와서 제주도를 무작정 도는 거예요. 무작정.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돌고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를 끌고 제주도 해안을 한 바퀴씩 그냥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카페를 하시는 사장님이나 펜션을 하는 사장님께 명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돌고래가 나타나면 저한테 전화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제 명함을 돌리고 나서 한 20일 있으니까 진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오는 장소로 뛰어가는 거죠. 돌고래 있어, 돌고래. 우리는 보통 돌고래 그러면 아 귀엽다, 아 이쁘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 제가 가까이서 본 돌고래는 이쁘지 않아요. 귀엽지 않아요. 무섭고 거칠어요. 강해요. 근육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럴 것이 하루에 뭐 수십 킬로, 백 킬로씩 수영을 하고 다니고 그 어마어마한 태풍 속에서도 그렇게 수영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니 그 이쁘다는 말은 거기에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 귀엽다라는 말은 더더욱 귀엽지 않습니다. 멋있습니다. 제주도의 돌고래들은 남방 큰 돌고래라는 종이고요. 그 종의 특성상 제주도 연안에서만 살아요. 개체 수는 공식적으로 120여 마리가 산다고 알려져 있고요. 1년 365일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수명은 40년에서 50년 정도 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돌고래들이 10살이 넘어가야 그 가임기가 되거든요. 돌고래들은 굉장히 복잡한 사회 구성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친구들은 단독으로 개인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룹으로 항상 행동을 하고요. 그 집단이 뭐 열 마리 이내의 작은 집단일 수도 있고 혹은 뭐 20마리 정도가 몰려서 다니는 집단일 수도 있는데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100여 마리가 몰려다니고 어떤 때는 또 흩어졌다가 뭐 5마리, 10마리가 모여다니고 다시 또 합치고 그건 먹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 5년간 돌고래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생태를 기록해왔는데 2019년에
꼬리가 잘린 돌고래를 만납니다. 8월 30날 차기도 앞에서 올해를 만난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진짜 꼬리가 없는 거예요. 꼬리가 없는 상태에서 옆으로 마치 물고기처럼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유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었고요. 올해를 처음 봤을 때는 엄청나게 불편한 모습으로 바다를 헤엄치고 다녔어요. 다른 돌고래들의 무리를 쫓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직 어린 돌고래여서 먹이 사냥은 잘 할 수 있을까? 뭐 다른 어떤 사회 구성원들하고 큰 문제는 없을까? 라고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돌고래에게 꼬리가 없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두 다리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야생의 바다에서 이동해야 하고 사냥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돌고래에게는 생존하고 직결되는 거죠. 보통 돌고래들은 이렇게 위아래로 헤엄을 치거든요. 물고기들은 다 좌우로 헤엄을 치고 상어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헤엄을 치죠. 그런데 이제 고래류는 전부 위아래로 헤엄을 꼬리의 추진력을 이용해서 헤엄을 치는데 올해는 꼬리가 없으니까 꼬리가 없기 때문에 좌우로 물고기처럼 헤엄을 치는 방법을 습득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모습과 굉장히 커다란 몸짓으로 수영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고요. 외국에서도 꼬리가 없는 돌고래가 발견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건 다 수족관 안에서 발견된 거고 이 친구처럼 야생에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얼마 후에 엄청나게 큰 태풍이 몰려옵니다. 아니 꼬리가 없어서 잘 몸도 못 가는 아이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태풍이 그 해에 세 개가 연달아 왔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태풍에서도 그 꼬리 없는 돌고래가 잘 사는지를 보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났는데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돌고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 현지에서 제주도 남방 큰 돌고래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오래오래 살으라고 죽지 말고 오래오래 살으라고 이름을 오래라고 지어줬어요. 꼬리가 잘린 돌고래 오래는 왜 꼬리가 잘렸을까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낚싯줄에 감겨서 이 낚싯줄이 이렇게 감기면 조금씩 조금씩 그 파고 들어가요. 근데 그게 꼬리로 계속 이제 추진력을 위해서 위아래로 흔들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절단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게 가장 이제 유력한 설명인데 제가 5년간 꼬리에 낚싯줄이 감긴 어린 돌고래들을 3번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안타깝게 길게 보질 못했어요. 몇 개월 후면 다시 만나지 못했고 몇 개월 후면 다시 만나지 못했고 저의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늘 생각하는 그 딱 정해져 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야생에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저 친구가 온 몸을 흔들면서 이제 헤엄을 치는데 저게 얼마나 매번 힘겨울까. 그리고 저 모습이 되기까지 저게 잘려나가기까지가 굉장히 괴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충격을 받았던 게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다른 돌고래들도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꼬리 지느러미에 낚싯줄과 낚싯바늘로 엉켜서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총 3마리를 현재까지 발견했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 녀석들이 모두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장난기가 많아서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인간이 훨씬 더 주의를 해야 되는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저희가 뭐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 친구들을? 실제 꼬리가 잘린 오래를 보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사실 좀 있었는데요. 몇 분이 계셨는데 야생에서 돌고래를 포획하는 일조차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제주남방 큰 돌고래들은 보호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포획을 하거나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실제 포획을 하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이 꼬리 없는 돌고래 이야기를 하니까 요새 프리다이빙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서 바다 정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기 시작했고 다시는 저렇게 꼬리에 낚싯줄이 감긴 아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그 지역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분들이네요. 네. 제가 제주 돌고래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지역은 서귀포시 대정읍 쪽인데요. 이곳은 아주 유명한 낚시 스폿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고요. 일부러 낚싯줄을 끊어서 버리는 사람은 없을 텐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낚시를 하시다 보니까 낚시 바늘과 낚싯줄이 그 낚시터 밑으로 내려 수중 촬영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돌고래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거죠. 꼬리가 잘린 돌고래 오래를 만난 지가 2년이 이제 채 안 됐는데요. 며칠 전에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꼬리가 없는 돌고래 오래가 짝짓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돌고래 무리들이 꽤 많았어요. 한 70여 마리 정도의 개체수로 보이는데 그 녀석들 중에 꼬리가 없는 돌고래가 보인 거예요. 돌고래들한테 짝짓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돌고래들은 순놈 둘, 셋이서 암컷 하나를 두고 짝짓기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바다에서 포유류가 짝짓기를 하는 그런 특성상 수컷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짝짓기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돌고래들은 수컷끼리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꼬리가 없는 오래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 글쎄 짝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돌고래들은 수컷끼리의 유대관계가 좋아야만 나중에 암컷을 두고 서로 도와가면서 짝짓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꼬리가 없는 돌고래가 그 수컷들과의 동맹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 이 돌고래 사회는 꼬리 없는 오래를 구성원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구성원들 안에서 오래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과 사회 생활을
다 해나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장면이 목격이 된 거죠. 제가 바다에 나가서 돌고래를 만나면 뭐 다 돌고래들을 만나면 반갑긴 하지만 제일 반가운 게 등에 숫자가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반갑거든요. 1번이 제돌이고 2번이 춘삼이, 삼파리, 복순이, 태산이, 그 다음에 금등이 대포 총 7마리가 수족관에서 원래 고향이 제주도였다가 잡혀서 수족관으로 팔려갔고 수족관에서 공연을 하다가 다시 고향 바다로 온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 돌고래들이 지금 총 7마리인데 그중에 제돌이 이 녀석 남자아이인데 뭐 굉장히 엄청난 장난꾸러기에 지금은 아주 사랑꾼이 돼가지고 걸핏하면 짝짓기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주.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2번 표식을 가지고 있는 애가 춘삼이라는 아이 친구인데, 춘삼이하고 삼파리는 암컷이에요. 복순이도 암컷이고. 그래서 이 세 마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고향바다로 돌아가서 전부 다 출산을 했어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출산을 해서 자유롭게 제주바다를 헤엄치고 다니고 있고요. 특히 수족관에서 공연하던 돌고래가 야생에서 새끼를 낳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건 뭐 우리나라가 유일하죠. 마지막으로 방류된 돌고래가 금등이 대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20년을 넘게 수족관에서 공연을 했던 친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공원에서 결심을 하고 우리는 이제 쇼돌고래 안 해라고 결정을 했고 고향바다로 이제 돌려보내려고 안타깝게 금등이 대포는 고향바다로 돌려보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보이질 않아요. 제 추측은 고향바다로 돌아오긴 했지만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잡혀가서 그냥 막 공연만 신나게 하고 고생 감옥생활만 하다가 고향바다로 딱 돌아왔는데 막상 이 무리들하고 어울리지는 못하는 거죠. 받아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한 번도 발견이 안 된 상황이고요. 뭐 다른 곳에 어디에 잘 살아있든지 아니면 생명을 다했든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고요. 저하고 대포하고는 개인적으로 20년 전에 서울대공원에서 그 공연을 막 하던 모습을 촬영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는 사실 그 대포라는 친구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는지 몰랐죠.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년 만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잘 배웅은 했는데 그 이후로 야생의 바다에서 계속 같이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그 이후로는 다시는 보이질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things you said would turn out true. Guess that's what I. 제주 바다에서 꼬리에 낚싯줄이 감기고 입에 종양이 생기고 한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매년 겨울이 되면 11월부터 돌고래들 사체가 제주바다에 떠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녀석들은 상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거예요. 상괭이는 우리나라 이제 토종 돌고래인데,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나오는 이름이에요. 자산어보에는 상광어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이 상광어, 상괭이, 시욱지 뭐 그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녀석들은 너무 예민해가지고 수면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머리만 잠깐 드러내고 다시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않는, 못하는 그런 돌고래고요. 그런데 토종 돌고래 상괭이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제주 바다에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사체가 이렇게 떠밀려오지? 라고 취재를 시작했고, 취재를 해본 결과 남해안,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서 혼액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고, 그 혼액된 사체들을 버려서 물길 따라서 제주도까지 떠밀려 온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혼액은 목표한 종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잡히는 것을 혼액이라고 하는데, 그 혼액으로 인해서 1년에 상괭이가 3,000마리가 넘게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건 3,000마리는 아니 30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도 아니고 3,000마리가 1년에 죽는다고?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이제 따라가기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백령도부터 서해바다 일대와 남해바다 일대까지 제 배를 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상괭이를 쉽게 만날 수가 있었어요. 다만 이 녀석들은 워낙 민감해서 거리를 안 줘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촬영하는 기법 중에 드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드론을 날려서 이 녀석들을 보면 아주 일반 돌고래하고 다름없이 뭐 헤엄치고 스킨십하고 뭐 두세 마리가 이렇게 몰려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상괭이를 따라다니다가 상괭이를 유통했던 고래 업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괭이는 2017년 1월 1일부로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 이전에는 거래가 가능했어요. 상괭이의 사체를 수거해다가 포항이나 부산 쪽에 고래 고기로 유통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유통을 했던 업자분을 이제 만났는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3,000마리는 아니고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5,000마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두 달 후에 그분을 다시 찾아갔는데 비어있던 창고가 사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상괭이 사체로 정말. 그때 이렇게 센 게 두 달 만에 500마리가 거기 쌓여 있는 거예요. 창고 하나에.
그래서 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더 심각한 건 그 사체들의 사이즈가 전부 작아요. 그러니까 어른 삼겹이가 되기 전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중에는 임신을 한 삼겹이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현장으로 달려갔죠. 삼겹이는 안강망이라고 하는 그물에 의해서 혼액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그 안강망이 어떤 그물인지, 어떻게 삼겹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 안강망 배를 탔죠. 네. 안강망 배를 타서 그 상황들을 계속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안강망이 그러면 물속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라는 것이 너무 궁금해서 카메라를 들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물속에서 막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막 휘몰아치는데 이 손으로 그물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바로 날아가고요. 잡고 있어도 조류에 의해서 팔은 여기 있고 내 발은 저 위에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조류에 삼겹이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 결국은 자루 저 그물 밑에 끝에 가서 질식해서 삼겹이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니까 결국은 질식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실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안강망을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그 안에 삼겹이 사체가 들어 있던 거죠. 그런데 이 어부들은 삼겹이를 잡으려고 잡지 않아요. 그냥 안강망이라는 그물에 혼액이 돼서 들어왔을 뿐 이미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겹이는 그냥 쓰레기예요. 그래서 들어서 그냥 바다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전혀 누구도 원치 않는 죽음이 바다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삼겹이가 이렇게 죽어나간다는 것을 관계 기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이미 3년 전부터 안강망의 해양 포유류 탈출망을 달 것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간단하게 해양 포유류 탈출망은 자루 그물 중간에 덧망을 하나 달아서 조그만 물고기는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가서 그물 자루 그물 끝에 고기가 모이고 삼겹이와 해파리 같이 큰 덩치의 것들은 중간에 걸러져서 이게 이대로 서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약간 이렇게 눕혀놓죠. 그러면 이게 타고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끝을 뚫어놔서 그 큰 덩치들은 빠져나갈 수 있게끔 탈출망을 다는 거죠. 아, 그러면 해결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민들이 한 말씀씩 하시는 거죠. 그렇게 빠져나갈 때 우리 고기도 빠져나가잖아. 우리 고기도 빠져나가잖아. 그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탈출망을 만들었을 때 고기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이제 데이터를 다 내고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거의 실험이 끝난 상황이고요.
2021년부터는 안강망에 상경인 탈출망을 쓰라는 고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쓰라는 건 아니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민들과 정부가 지금 조율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경이를 제가 따라다니면서 느낀 건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겠는 거예요. 어민들은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경험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올해 저는 상경이가 얼마나 더 혼액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그 탈출망을 통해서 직접 상경이가 탈출을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그 탈출망을 통해서 손실률을 보이는지 직접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민들이 그 탈출망을 자발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제가 취재해본 결과 꽤 많은 숫자가 살고 있지만 1년에 5천 마리씩 상경이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몇 년이 지나면 멸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미 개체수가 많이 줄었기도 했지만 몇 년 안에 이 상경이는 멸종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바다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멕시코에 바키타라는 돌고래가 있는데 저도 멕시코에 갔을 때 바키타라는 돌고래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취재를 하려고 이제 정부 멕시코 정부에다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지금 숫자가 몇 마리 안 남았어요. 뭐 바키타 그러면 10마리, 20마리 이럴 정도로 바키타는 정말 조만간에 이 세상에서 사라질 또 한 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고래를 따라다니면서 바다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고요. 고래를 통해서 바다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 것 같아요. 실제 고래들은 저희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꼬리가 잘린 돌고래가 한 마리 있지만 제가 본 꼬리에 낚싯줄을 매달고 다니는 애가 이미 세 마리가 더 있었고 턱에 종양이 생긴 아이가 다니고 있고 지금은 몸에 피부병 혹은 트러블이 생겨서 혹을 매달고 다니는 친구들도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5마리, 10마리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엔 인간한테 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돌고래들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고 돌고래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바다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고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돌고래의 이 삶의 터전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착잡했거든요. 오늘 사사기 공동체 여러분께서 미리 질문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볼까요? 먼저 김현경님의 질문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면 종종 돌고래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사진도 찍고 싶고 돌고래한테 먹을 것도 던져주고 싶은데요. 돌고래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주도에는 돌고래 투어가 있을 만큼 배를 타고 나가서 돌고래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뭔가 좀 아는 척 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데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먹이를 주는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냥 한 번쯤 입장 바꿔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돌고래라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면 좋을 것인가.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관광선을 타서 관광객들이 돌고래를 만나면 너무 좋으니까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면 돌고래들 사실 좀 놀래죠. 그리고 제주도 앞바다에는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 돌고래가 많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건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그냥 눈인사 정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눈인사 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거리를 두고 지켜봐줘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이혜민님의 질문입니다. 만약에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돌고래들이 환경이 안 좋아지면 제주도 앞바다를 떠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개체수가 예를 들어서 먹이가 없다든지 뭔가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면 다른 데로 갈 수도 이건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를 버리고 다른 데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너무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다. 돌고래의 입장이 좀 되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돌고래 입장을 잘 생각해서 돌고래들이 저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음 왕국 알래스카에서 불꽃을 얻고 싶다면 얼음을 볼록 렌즈처럼 깎아놓고 태울 것을 놓고 햇빛을 모으면 된다고 하죠. 아무리 빙하 속에 갇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모으면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거대한 마음의 빙하 속에 갇혀 있는 열정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불광불급의 열정 말이죠.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